자, 보배드림에 오랜만에 제 이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인데, 좀 좋은 걸로 올라가야지. 요즘에 뉴스도 공중파 타면 좋죠. 그런데 좀 좋은 걸로 나가야지. 기껏 저기 나간다는 게 저기, 수해 입주민, MBN, YTN, KBS, TV조선도 나간 거 같고. 아무튼 뭐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보배드림에 지금 이제 이름이 뜨고 나서 이제 뭐또 악플 폭탄이 막, 너 인성 뭐 부모 막 얘기 나오고 무슨 뭐 쓰레기다, 나락 간다, 뭐 어쩐다. 그리고 난 그중에 제일 웃긴 게 그거야. 관상은 과학이다. 거울 보라고, 거울 보라고. 그리고 또뭐 인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한 사람의 인성은 그 사람하고 몇 년을 함께하고 수십 시간을 함께하면서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맺은 사람조차도 제대로 다 파악할 수 없는 게 인성이에요. 나 알아? 나 봤어? 뭐 자꾸 나를 안다고 무슨 인성 타령이야. 그 베스트 간 내용은 그래요. 제가 몇달 전에 그 벤츠 스마트 리뷰를 했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제가 다 리뷰를 하고 주차를 마지막에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뭘 보여드렸냐? 요즘에 여러분 주차장들 들어가면 빈자리 여기 있습니다라고 파란불로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주차장 자리 위에. 근데 그게 고장난 애들도 많고 멍청한 애들도 많아. 심지어 경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렇게 경차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무슨 경우가 생기냐? 옆에 뭐큰 SUV, 뭐 팰리세이드 같은 게두 대가 서 있었다고 치자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마티즈나 모닝 같은 차가 쏙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멀리서 보는 사람이 낚인단 말이야, 그거에. 그런데 그 주차장 센서는 또 멍청해가지고 여기 차가 없다, 모닝을 감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그 센서들이 자기 바로 아래쪽 고기만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 세단 기준, 소나타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앞범퍼나 후드 정도의 위치를 걔가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들어가면은 낚이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똑같이 하면서 보여줬어, 그거를. 자, 그리고 이게 또 전장이 얼마나 짧냐면, 저희 H스퀘어 주차장에 지금, 네, 이 스마트 때문에 낚이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주차장 자리에 위에 센서 표기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가면은 센서 위치에 안 맞아. 잠깐만, 이번엔 또 누굴 낚아볼까? 아,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요 자리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봐라, 파란 불떠 있다. 여기서 보면 안 보이잖아. 감쪽 같죠? 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낚는 거지. 이렇게 또 누가 낚이겠구만 이러면서 낄낄거리면서 끝났어요. 리뷰를 끝냈어. 안녕.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상에서는 문제가 안 됐어. 결국에 뭐야? 저기 멀리 보는 거 하나 더 센서 달면 되는데 안단 거야, 그냥. 이거 원가 절감해가지고 낚이는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그런데 뭐 그런 거까지야. 뭐 이게 안전에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를 막 크게 뭐막 공론화시키고 막뭐 따져 묻고 막 잘못됐다고 하고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실제로 뭐 그런 주차장 들어갔다가 경차 때문에 낚였어. 파란불 떠 있는데 갔더니 경차야. 낚였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그 경차가 막 죽일 놈이 그 경차가 인성이 쓰레기고 막 주차장 관리 업체가 막 개쓰레기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 리뷰를 보면 댓글에 맞아, 나도 저런 적 있어, 진짜 개빡침, 크크크.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었어. 자,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재밌다고 판단을 했어요. 경차들은 이럴 수 있다. 그래서 그 뒷부분만 이렇게 똑 따가지고, 요즘에 저희가 쇼츠 많이 올리죠? 그거를 쇼츠로 한번더 올렸어. 그리고 이걸 올린 게 벌써 몇달 됐어요. 근데 이게 쇼츠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이 퍼지는 구조가 조금 달라요, 일반 영상이랑.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오만 이상한 댓글들이 막다 달리기 시작하더라고. 무슨 뭐 주차를 젖다구로 하는 뭐 그런 뭐 나쁜 짓을 왜 하냐. 너는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웃음이 나오냐. 그래서 뭐 나보고 뭐 사이코니 뭐 어쩌니 무슨 막 이상한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댓글에다가 썼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와가지고 막 무지성으로 욕받고 그러면은 똑같이 무지성으로 욕 박아요. 뭐 유튜버면 뭐 공인인데 어떻게 뭐 시청자한테 욕을 하냐. 아니, 시청자도 시청자 나름이고 유튜버도 사람이야. 와, 이 차를 여기다 세웠더니 이렇게 센서가 안 나오고 양옆에 이렇게 있으면 차들이 막 낚여요. 그 내용을 내가 무슨 뭐 갑자기 무게 잡고 막 까만 배경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시사 고발이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있을 수 있는 해프닝들이잖아. 그런데 와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뭐 인성이 어쩌니 뭐 주차를 이딴 식으로 하고 뭐 쪽에는 사이코패스니 뭐 별의 별말이 다 달리니까. 근데 얘기했지, 미친놈아, 그럼 주차를 어디다 하라고? 나 주차 어디다 하라고? 아니, 그렇잖아. 뭔데 와가지고 욕부터 받고 지랄이야.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전 똑같이 욕해요. 그거를 왜 내가 억울하게 욕먹는 걸 내가 감수해야 돼?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돼? 자,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보배는 이제 어떻게 터졌냐. 요 원 플러스 2가 한꺼번에 터진 거지. 윤석로 이 새끼는 주차도 있다는 식으로 해서 남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그거를 좋다고 희덕거리더니 그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비판한, 지적한 시청자들한테까지 욕을 갖다 박는 인성이 파탄난 미친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베스트에 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뭐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뭐 몇 개만 보면, 나이 처먹고 고의로 남 헛걸음질하게 만들고 그거 보고 웃는 게 참 멀쩡한 생각이기도 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자고. 난 주차를 했잖아. 응? 센서가 인식을 못 하잖아. 자, 그럼 내가 그걸 고의로 낚은 거냐? 난 주차를 한 거잖아. 내가 무슨 뭐 전기차 자리에 내연차 주차한 것도 아니고 길막으로 주차한 다음에 뭐 뻔뻔하게 뭐 아 뭐 쥐들이 알아서 피해가라 그래 내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 그냥 주차장 자리에 주차를 한 거잖아. 근데 이게 내가 고의로 남을 헛걸음질하게 만드는 거야? 나 거기 주차하고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서 있을까? 아 이제 재미로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해야지? 깜빡이 켜도 안 껴주고. 야 1차로로 정속주행을 계속하는 거는 2차로로 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1차로로 계속해서 정속주행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를 주차할 때 거기 센서가 안 들어온다라는 이유로 밖에 주차할까? 어? 밖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지 말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남에게 피해를 미쳤을 때 당신이 보이는 태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미친 건 당신이 아닐까요? 자,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안다고 치자고요. 안다고. 어? 안다고 쳐? 그래서 내가 저 자리에 주차를 했을 때 여기 센서에 불이 안 켜진다라는 걸 안다고 치자고. 그걸 알면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또 누군 이런다? 그냥 별 문제 아닐 수도 있는데 평소에 사람이 얼마나 매너가 없고 배려가 없는지 행실이 보이네. 지하주차장에서 진짜 배려가 없고 매너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둥 옆에 세웠는데 옆차 문 열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내릴 자리 확보하겠다고 옆차에 딱 붙여가지고 세우는 그런 인간들. 그리고 뒤에 스토퍼라는 게 뻔히 있는데 스토퍼까지 딱 안 들어가고 대충 주차해가지고 옆에 차 나갈 때 회전 반경 안 나오게 만드는 그런 차들. 어? 그런 차들이 배려가 없고 매너가 없는 거지. 그럼 뭐 그런 차원에서라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 야 윤석로, 적어도 너는 그 주차장 센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스마트를 타고 왔더라도 차를 이렇게 앞으로 빼놨어야지. 저기 센서 들어올 때까지 모든 경차는 그렇게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어떤 차를 타든 스토퍼까지 최대한 붙여주는 게 주차장 매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작은 차를 타고 왔어도 내 작은 차가 스토퍼까지 들어가 있는 만큼 옆 차는 나갈 때나 새롭게 주차를 하러 들어오는 차들도 마찬가지고 운전이 편해질 거야. 그리고 소중한 내 차를 안전하게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고요.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옆차 이렇게 옆구리 치고 이렇게 스쳐가지고 범퍼 긁는 그런 접촉사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나한테 스마트를 갖다 주고 주차를 해보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왜냐? 그게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내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댓글로 막 또 내가 막 싸우고 있었어 오늘. 그랬더니 또 이제 무슨 논리가 하나 튀어나왔냐. 아 의도가 문제다. 의도가. 어? 그래 주차는 알겠다. 그런데 네 의도가 틀려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넌 쓰레기다. 문제가 뭔지 모르시네요. 주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허나 분명히 상대방으로부터 나올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통해서 영상 조회수를 뽑으려는 의도, 낚시 후 웃으려는 의도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주차하는 건 문제가 안 된대. 주차 센서의 감지가 안 되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래.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주차를 한 거잖아.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주차가 되어 있는 차 상태로 인해서 벌어질 해프닝들에 대해서 낚시라고, 낚일 거라고. 내가 일부러 낚은 거야? 주차한다고 지랄하는 게 아니라 의도가 악의적이잖아. 본인이 자막 달아놓고 뭐가 문제인지 인식 못하면 더 이상 말해봐야 손만 아플 듯. 손 아파하지 마. 내 입이 더 아파. 결국에 돌고 돌아서 나온 얘기는 의도가 불순했다. 의도가 불순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주차를 제가 해놓고 뭐 낄낄거리면서 여러분 이거 이제 완전 낚시예요. 이제 또 다들 낚이겠지? 이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랑은 별개로, 아니 보배드림이 언제부터, 우리나라 인터넷 그 대단한 그 여론이 언제부터 의도가 이렇게 중요했어? 안 그래요? 아니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 쳐놓고 아 제가 뭐 7년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 술 먹고 음주 상태에서 뭐 의지가 아니었고 뭐 술기운이었고 뭐 의도가 없었고 뭐 고의성이 없었고 인정되나? 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인 관점에서의 상식선에서 우리의 감정선에서 그게 이해가 되나?
이해 못하잖아. 그거 납득 못하잖아. 결국엔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과가. 어? 내가 리뷰하다가 잘못 보고 신호를 이렇게 위반했어. 고의적이진 않았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값으로 이건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했어. 위험한 행동을 한 거야. 내가 의도했든 안 했든. 그러면 그건 사과할 일이야. 그건 잘못한 일이고 반성해야 될 일이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주차장으로 좀 돌아와서 내 의도가 어쨌든 간에 결과값이 달라지나? 아, 내가 그럼 사람들을 낚지 말아야겠다 하면 사람들이 안 낚이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결과값은 저 주차장에 경찰을 주차하면 사람들이 낚인다야. 결과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게 보배드림의 감정선이잖아. 아니 진짜로 맞잖아. 보배드림 뭐 어디 주차 개떡같이 했어요 해가지고 사진 찍혀가지고 올라오면 그 사람의 의도부터 파악하나? 아니 결과값이 그러면 끝난 거잖아. 쓰레기 만들어버리잖아. 맞잖아. 어? 근데 나는 뭐야? 왜 나는 특별대우야? 어? 사람을 낚을 의도가 있었다? 솔직히 낚을 의도가 아니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낚이는 상황인데 내가 말을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기는 한데 설령 낚을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값에 있어서 그게 절대 문제가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그 세상에 뭐 사람 놀래키는 몰래카메라는 뭐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놀래키려고 작정하고 심지어 안 해도 될 일까지 해가면서 놀래키는 거잖아. 그걸 좋다고 낄낄거리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뭐 누군가한테는 어떤 누군가한테는 저 주차장에 어제 파란불이 켜져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경차가 세워져 있어서 낚인 경험이 진짜 막 악몽에도 나오고 막 인생 최악의 막 그런 경험이고 내가 주차대에 파란불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경차가 서 있었더라 라는 그 기억 때문에 막 잠을 못 자서 막 정신과에 다니면서 막 오은영 박사님 영상을 찾아보면서 막 울고 몇 년을 고생했던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걸 가지고 이걸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마음 아파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적당히 하세요. 진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랑 아니면 그 상황이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낚시일 수밖에 없는 낚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건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인지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댓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